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벤처투자 투자운용본부 김문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모태펀드 2020년 7월 수시 스포츠 계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규모는 총 100억 원 이내입니다. 출자 대상 조합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접수 마감 시한은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안서를 접수받습니다. 출자 자조합 유형 중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일 이후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입니다. 스포츠 계정, 스포츠 산업 육성 분야로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100억 원 이내, 결성 목표액은 143억 원 이상으로 모태펀드 최대 출자 비율은 70%입니다. 투자 대상은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사업, 스포츠산업특수분류상 연관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및 프로젝트의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정책사업에서 지원받은 기업의 약정 총액의 10% 이상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출자 조건입니다. 최소 결성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결성액이 최소 결성 규모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합니다. 투자 기간은 2년 이상 4년 이내여야 하며, 존속 기간은 5년 이상 8년 이내여야 합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입니다. 추가 성과보수 관련입니다. 운용사는 고용 창출 목적 달성 관련 추가 성과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추가 성과보수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운용사가 수령할 추가 성과보수의 한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 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투자 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입니다.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 벤처기업 지원 방안 관련하여 선정 우대 기준의 투자촉진 1안을 신청하고 이행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투자 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세부 적용 기준 및 지급률 등은 추후 안내되며 규약 협의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투자촉진 1안의 경우 신청 조합 최종 선정 시 2020년에 조합 결성 최소 승인 금액의 20% 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우대 기준입니다. 1차 심사 시 부여되는 가점입니다. LP 모집과 지방 관련하여 표에 있는 내용을 충족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선정 우대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1차 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으십니다. 다음은 2차 심사 시 부여되는 가점입니다. 투자촉진 1안과 투자촉진 2안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촉진 1안의 경우 최종 선정 시에 2020년에 조합 결성 최소 승인 금액이 20% 이상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본 조건 선택 시 금번 2차 심의에서 가점 5점을 부여받습니다. 미행 시에는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 사업 1차 심의에서 5점 감점을 받습니다. 투자촉진 2안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번째 투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본 조건 선택 시에 금번 2차 심의에서 가점 5점을 부여받고, 미행 시에는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1차 심의에서 5점 감점을 받습니다. 기타 우대 사항으로 투자촉진 1안 이행 시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1차 심의에서 가점 5점을 부여받고, 2021년 한국모태펀드 출자 사업에서 출자 비율 상향을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세부 기준 및 적용률 등은 규약 협의 시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선정 배제, 선정 보류, 선정 취소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강조드릴 점은 업무 집행 조합원의 자산 건전성 관련입니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관련하여 재무제표의 인정 범위는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 또는 확인한 재무제표 확인원입니다. 선정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제안서가 접수되어 오니 시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 가능 운용 인력 기준, 서류 심사 항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